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반갑습니다. 11월 15일이죠. 셀트리온 매수 시그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장중 방송 이어나갑니다. 자, 얼마치 샀어? 양양 여기 다 합해가지고 근데 대놨다면 매수 체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단가 제 기준으로는 한 21만 2천원, 2500원 안 넘어가요. 자, 시장이 넘어가는 거 보고 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닙니다. 시장 올라간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쵸? 어저께 시장 박살난다 그랬습니까? 올라간다 그랬어요. 제가 300밖에 못 샀다고. 아직 한 900만 남았다. 아직 한 900만 남았다. 1번. 아니면 얼마 남았다. 빨리 이야기해봐. 이건 추가했냐? 이거는 아까 한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 적당히 사는 것 같고, 아까 500인가 사는 것 같고. 잠깐만, 포트 봐야지. 왜 쫄았냐? 응? 한번 깨지면 쪼냐? 그럼 안 된다. 뭐라고 했지? 손절하고 포인트 넣으면 또 들어가야 된다고. 셀트리온 뭐 몇 개 사도 안 했네. 현대중공 더 이상 사지 말고. 삼성 엔지니어링 얼마 갖고 있는데 200 그대로 갖고 있냐 아까? 그러면 합하면 700, 1000만 밖에 안 되잖아. 한 700만, 8900만 더 들고 있잖아 지금. 900 남았지. 쫄지 마라, 쫄지 마. 삼성 엔지니어링 100만 더 사, 이게. 100더 사고. 현대중공업 살 만큼 샀으니까 홀딩 그냥. 여기 현대중공업 더 사. 현대중공업 100만 더 사. 100만원 600, 400, 1000만원이지. 나머지 셀트리온 실른다. 셀트리온 213. 500은 더 줘서 사. 이거 13500. 여기 지금 300 들어가 있지. 얼마야? 300 들어가 있으니까 600 300. 저거 한 900만 살 수 있잖아. 204 이기 12 사. 12 213500. 돈 거의 안 남길 거야. 시장 20일 넘어가면 팍 치고 간다 잘하면.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다 했다, 분명히. 올라갈 것 같다 했다, 어제. 어제 맞나? 아랫겐가?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말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 있어. 지금 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솜을 막 땡기고 있지. 그지? 개인 던지고 있고. 이거 훅 내가 브루스로 돌아서면서 크로스 되면 더 올라간다. 이거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여. 둘 다 브루스 전환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도 양호. 다우 선물 0.08 브루스. 나스닥 선물 0.21, 아, 26 브루스. 중국도 괜찮아. 0.9, 4. 오늘 다 사. 그냥. 포트폴리오 100% 한다. 앞에 깨진 거 다시 벌면 돼. 쫄지 마. 올라간다. 213500 적극적으로 사라. 대놓지 마. 그냥 딱 보고 있다가 호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적당히 사. 213500, 213 정도에 적당히 사. 완전 다는 말고 딱 보면서 사사사사 사가. 야, 이게 뚫을 것 같다 야 근데. 응? 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 됐잖아요. 우리나라 시총 5위입니다 바이오의 큰 축이었어요. 이거 거래 정지 됐거든요. 자, 그러면 펀드에서 비중이 있을 거예요. 자, IT 섹터 얼마, 자동차 얼마, 조선 얼마, 석유화학 얼마, 바이오도 전혀 배제할 순 없어요. 그죠?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느 정도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이 달라지네. 그렇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오일도 돌파했고, 자, 20만 6천원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 차입니까? 한 8천원 아닙니까? 4% 깨질 거 각오하고 6%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4% 깨질 거 각오하고 2% 먹으러 가면 바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일단 여기 노리고 갑니다. 첫 번째 21만 6천 노리고 22만 4천 노리고 갈 겁니다. 그럼 여기 인근이에요. 여기 인근. 이평선 딱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밀리는 모습 보면 적당히 끊어낼 거예요. 그리고 딱 눌려주고 다시 올선 인대까지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쭉쭉 안 들어가요. 올라간다. 셀트리온 장기 투자하는 분들 살 때 팔 때 생각해가지고 한 두 달 안 들고 있으면 안 됩니까? 31만 원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라는 적 한도 없고 오늘 딱 사라 그럽니다. 먹는지 잃는지 한번 볼게요. 잃을 수도 있어요. 할 만한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면 좋지. 19만 원. No. 더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5일선 돌파인 거 보고 이평선 5분 봉에서 다 지지해 놨어요. 제가 기간 외국인 트레이더다. 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인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네. 그죠? 전일 기간에 쌍끌이네. 땡큐. 자, 어저께 우리 지우 선수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셀트리온을 완벽하게 투자를 하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무관하지 않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실적 좋게 나왔죠?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가요. 야, 21만 2천원 정도 평균 단가입니다. 제 기준으로. 이거 올라가면 좀 먹을 거 있어. 한 6% 정도 먹을 거 있어요. 응. 어저께 까진 거 다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쫄 필요 없다고. 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추가해가지고 들어갔잖아. 됐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추가했어. 추가. 올라간다. 한번 던지고 난 다음에 안 쳐다보는 거 아니라 그랬고, 이거 던지고 난 다음에 잘 안 올라가지. 올만큼 왔거든. 목표치 44만원이랬는데 43만 5천원인 건 충분히 다 처리하고 다 나왔으니까 됐고, 그거 판 거 가지고 여기 업어 친다 했어. 현대중공 업어 쳤고, 내 기준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 팔아먹은 사람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양양이는 다 팔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손절 신나게 하고 다시 들어간다고? 다시 들어간다고, 지지권에서. 일단 성공이에요. 크게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뭘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고려아연하고 밑에 거 별로 신경 안쓸 겁니다. KT, 이것도 적당히 가고 있잖아. 전고점까지 놀이를 했습니다. 던지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올라갑니다, 이것도. 잘 보고. 토니모리. 화장품에서 맞아요? 단가 남기세요, 단가. 항상 이야기할 때. 언제 샀고, 단가. 그래야 봐드리지. 700, 500, 500 맞추면 200 남잖아. 양이. 셀트리는 다 지른다. 잠깐 기다려봐. 근데, 아씨, 야, 양양아. 아까 살할 때좀 사지. 얼마 줬냐, 그러면. 아, 참. 죽겠네, 진짜. 핸드폰 배터리 준비해. 보조 배터리. 몇천 원이 어디냐. 지금, 아까 살할 때 했으면 한 3천 원 올라갔다, 야, 벌써. 우물쭈물 배터리 가쁘고. 그럼 어떡해. 아유, 죄송할 건 없고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처지잖아. 21만 3천원권으로 처지잖아. 대놓지마. 오늘 대놓지 말고 딱 보고 있다가 사. 근데 더 올라갈 것 같다야. 왜? 5일선 올라탔고 이격이 크거든. 이평선 성질 중에 뭐라고요? 뭉치면 확산. 확산되면 다시 뭉치러 간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반등이 강하게, 이격이 있으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 공매도 때린 애들 있잖아. 이거 돌파하면 아이고야 하고 같이 사준다고 그러면 올라간다고. 여기를 안 깨잖아. 이렇게 탄탄하게 우상향 유지 중이잖아. 하락 추세 딱 돌파했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 여기도 돌파했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지? 여기, 여기. 지지는 여기만 하면 돼, 지지. 딱 이거에요, 이거. 들어간다, 들어간다. 지우는 아마 샀을걸? 아까 한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샀을 것 같아. 사지, 뭐, 이거 못 사면 어떻게, 이거 사야지, 이거. 이만큼 있어, 이만큼. 올라갈 폭. 한6% 먹으러 갈 거예요. 보통 한 먹으면 한7%이 정도 먹죠. 닥터케이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스윙입니다. 스윙 한 2, 3일 이상 딱 끌고 가면서 포인트 나와가지고 딱 팔아먹고 나와요. 그냥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것도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팔았잖아. 여기 다시 들어갔으면 또 얼마 먹었어요. 그죠? 평소하고 다른 이야기입니까? 맞아요. 강하게 돌파하고 팔아먹고 전고점 인근에서 팁4, 팁3 다 되는 거잖아요. 눌려주면 20일에서 다시 사고 또 먹는 거예요, 또. 고려아연도 더 들고 가라 했습니까? 여기 근처니까 던지라 했습니다. 3분의 2 던지고 밑으로 처진 거 보고 다 던지라 그랬어, 분명히. 그 던진 돈으로 현대중공업 안 팔았다면, 들어갔다면, 저 여기 평균 단가니까, 그죠? 평균 단가 인거 왔어요. 그럼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더 지켜보든지, 양봉이니까 더 지켜봤겠지. 이거는 그냥 내비뒀을 것 같고 약하니까. 그리고 돈 있었다면 셀트리온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야참 무슨 소설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대로 했어요. 네, 하주님 반갑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코스피 올라간 거 보이냐고요? 누가 감히 올라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랬어요, 제가. 시장 틀린 적 한도 없어요, 최근에. 올라간 데서 다 올라갔습니다. 박살 날 거니까 현금 100% 해라 했을 때다 맞았고요. 어저께 자포자기하고 짜증나가지고 오늘 안 쳐다보거나 했으면 반등 기회 놓치는 겁니다. 내일 붕 뜨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KT 불었을 거고. 양양하고 세율하고 빨리 포트 한번 올려보세요. 좀더 케어 받고 싶다. 포트 다 올리세요. 채팅방에. 사놓고 가만히 있고 하면 없는 걸로 압니다, 저는, 앞으로. 나중에 이야기하지 말고, 어떡할까요? 처음에 전략 제시한 거다 그대로 수행하세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딱 동그라미 친하는데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알아서 다 하십시오. 너무 피곤해, 제가. 아, 현대중공업도 들어가겠는데? 야, 장이 돌아섰거든. 간다잉. 우량주밖에 안 들고 있어. 이거 안 데리고 가면 장이 못 올라가거든. 자, 뭐10% 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축하해 주세요. 축하. 아이고. 축하. 축하합니다. 이러고 딱 하면 돼요. 분명히 여행주도 괜찮다 그랬어. 그죠? 하나투어 뭐안 좋으니까 쳐다도 보지 말았으니까 분명히 좋다 그랬어요. 괜찮다고. 좀 지켜볼 필요 있다고. 올라갑니다. 어저께 방송했죠? 야, 호텔신라 이런 거 뭡니까? 와. 근데 아직까지 제 기준 아닙니다. 늘려주고 한참 남았어. 근데 발 빠르게 할줄 아는 사람은 할수 있겠지. 근데 제 기준은 아직 멀었어요. 제 기준에. 뭐? 60일까지 정도는 돌파해야 제 기준에 들어옵니다. 우린 셀트리온을 먹자, 이번에. 쌈바는 이제 버리고, 쌈바는 벌써 버렸잖아, 우리가. 20% 신나게 먹고, 5% 토해냈으니까 됐고, 이제 셀트리온 한번 먹어보자. 이런 업종 내 메커니즘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큰 자금은 이런데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코스닥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제한이 있어요. 제한. 셀트리온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할수 있는 한도가 코스닥보다 훨씬 매매할 수 있는 한도가 트레이드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더 많이 부여가 돼 있다고요. 관에 갈 겁니다 아마. 다 간다잉. 전부 다 간다 내게. 셀트리온 조금 늦었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한 3천원 더 줘야 돼요. 눌려주면 들어가서 눌려주면 21만 3천원, 2천원 정도. 500원 아끼고 그럴라 하지 마십시오. 양양아, 대놓는 것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딱 사. 그냥 대놓지 말고. 여기부터 계속 사라 그랬는데. 쫄립니다, 자꾸. 물량도 제대로 받았고, 단가도 좋고, 딱 좋은 건데, 그러면. 근데 제 원망하면 안 돼요, 수현님.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밑에 참고로 해라 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저하고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책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우리 채팅방 팀원들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딱 친한 데 가면 빠지면 다 축소해야 돼요. 그런 거할 자신 있다? 그럼 하세요. 목표치도 다 동그라미 다 친했습니다. 여기 목표치예요. 누구처럼 50만 원, 100만 원 이야기 안 합니다. 언제 갈 거라고 50만 원, 100만 원이. 저 승부 걸었습니다. 증권사 부장이 팔지 마라 해가지고 32만 원에서 개박살났어요. 21만 원까지. 저는 31만 원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21만 2천 원에서.
제가 수익 나면 증권사 부장보다 나은 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근 지지권이에요. 살살 사드가 넣은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인근, 여기 인근. 21만 3천원 인근.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5번 정도 나눠서 사세요. 포트폴리오 풀빵하지 말고, 한 종목으로. 한 30%, 40%만 하세요, 셀트리오. 왜좀 센데? 이게 갈것 같거든. 이게 갈것 같아요. 갈것 같다 해가지고 잘안 틀렸어요, 이때까지. 틀리면 죄송합니다고 말씀드릴게요. 양양아, 어허, 선생님, 이러면, 대들은 거냐? 김수현님, 우리 팀원은 아니잖아, 맞죠? 그죠? 제가 이름 다 기억하거든요. 그죠? 70명인데 이름 다 알아요, 제가. 핫주님은 전희숙님이잖아, 맞죠? 이야, 놀랄걸? 맞다, 1번. KT도 부럽습니다, 그죠? 분명히 부러스 맞을 거야. 야, 삼성 엔지니어링도 갈라고 폼 잡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갈라고 폼 잡고 있고, 한분한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있는 줄 모르기는 왜 몰라요. 뭐 하시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왜 사진 올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가족처럼 다 생각해요. 이름 수시로 외웁니다. 되게 안 헷갈리면. 이름이 헷갈릴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기억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수현님은. 댓글도 다시고, 그렇게 하면 같이 할수 있어요. 다 그렇게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해라면 공부하고, 뭐 해라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전 트레이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거, 어떻게 하면 잘갈수 있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는 분들은 다 같이 합니다. 어우, 양아, 근데 270밖에 안산 게, 이쪽 더 살아있던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도 아까 100더 살아있던 것 같은데? 말안 들을래? 샀단 샀다. 응. 지금 아직 한700 남았잖아, 아직. 셀트리온 여기 오면 더 사세요. 21만 2천원, 3천원권 오면 적당히 더 담으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4% 깨지고 그 각오하고 한 6% 이상 먹을 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는 그렇지만 확률은 먹을 확률이 더 높아요. 60% 이상 먹을 확률이 더 높아요. 세일버트 잠깐만. 뭐 하는 건데, 세율. 현대중공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떡하는데.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거 사라 할 때 뭐 했는데, 이거 사라 할 때. 세율. 셀트리온 사라 할 때 뭐 했냐고. 어제 다 버리고 오늘 사라 했잖아. DM 들으면 안 된다. 야, 또 현대중공, 현대중공 오늘 산 거야? 들고 있었다고? 외근. 양아, 보냈던 포트에서 변동 있나 없나? 빨리 이야기해봐. 난 너를 선수로 키우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다. 없다? 변동 없다 이 말이지.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야, 내려와 봤자 100원이 100원. 세율이도 아까 높아서 못 사요. 뭐 12만 3천원, 3,500원. 아, 21만 3천원, 3,500원. 만약 샀으면 또 올라가잖아. 여기 적당히 붙었을 땐 사면 된다니까요. 이런 꼭대기에선 좀 그렇지만 여기 붙어있으면 적당히 사면 된다고. 그러면 볼까 한번 보자. 이거 외국에도 막 싹쓸이 하고 있거든, 지금. 이 봐봐. 어저께만 좀 그랬지. 지금 계속 사 들어가는 거 알고 있단 말이지. 이거 돌파하면 또 위로 북 간다, 잘하면. 여기가 이제 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문제인데, 18,000 돌려내잖아? 위로 간다, 19,000원으로. 왜? 대박 죽었는데 이걸 들어 올리잖아. 지금 한 절반 정도 들어 올렸지. 60일, 20일 저항에 이제 문제인데, 여기만 강하게 돌파하면 위로 올라간다니까? 어저께 거 복수하고 있잖아, 지금. 야, 그거보다 이 셀트리온 더잘갈것 같거든. 얘보다 훨씬 더 우량주 아니야. 시총 3인데. 데리고 갈때 얘를 더 데리고 갈것 같거든. 이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양, 100더 사, 100. 2로, 이게 100더 사. 여기. 내려와 더 산다. 2, 1, 2 내려왔다 산다. 그냥 삼성 엔지니어링 냅두고 나머지 돈 여기 다 실을 거다. 셀 대신다 그래. 여기 104 지금. 그럼 얼마 남아? 600 남네. 야, 그만 있어 봐. 여기 1300도 가는 건데 그러면. 야. 안올것 같으면 사. 빠진다고 안올것 같으면 다 사지 말고 세번 나눠 사. 한번 사고 여기 밀려도 한번더 사고. 이제 압축해야 되겠어. 세율이는 셀트리온하고 현대중공업 두 개만 딱 해. 괜히 퍼자 놓으니까 신경만 써. 이거 좀 그래. 한세개 정도로 압축합니다. 이제
KT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적당히 다 끊고 놓으세요. 별로 빠질 것 같진 않아. 전고점 3만 한 500원.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이야기 다 해놨기 때문에. 셀티룬 집중할 거예요. 정권사 부장하고 한판 맞짱 한번 뜰라고. 걔는 32만 원에 사고 끝까지 들고 가랬어요. 여기 다 두들 맞았어요. 팔고 싶은데 못 팔겠습니다. 저는 31만 원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만 2천 원에 들어갔어요. 먹으면 제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네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냅둬. 500 들고 있잖아. 냅둬 그냥. 더 사지 마, 이거는. 그거보다 사실 모양은 이게 최고 좋거든. 야. 100만 더 사, 100. 100만 더 사, 그럼. 여기 바로 사, 그냥 이기. 양양. 128500 100더 사, 이기. 셀틱 너무 많이 박으려니까 좀 그렇다. 이거는 일단 냅둬. 나머지 두 개에서 승부 보자. 아까 사라 할때좀 사지. 어휴. 자, 외국계 현대중업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 이게 좋아요. 올라가면 전고점 여기 강하게 올라가면 위로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14만 6천원도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것도 볼래요? 기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요새 좀 배신했는데 기관 관심 있어요. 기관이 쫙 들어오고 있어. 터냈어요. 이제 딱 붙었어요. 살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 이건 적당히 복수 차원이니까 적당히 들어갈 거예요. 내일 여기 깨지면 16,800원, 16,300원 깨지면 던져야 돼요. 여기 밑으로 깨지면 16,300원 깨지면. 야, 뭘 그래 샀다가 팔았다가 자주 해. 시그널대로 한다고요. 사야 될 시그널은 사고 던져야 될 시그널은 던진다고요. 이 사는 시그널 맞습니다. 세율 돈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응? 돈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갈 만한 자리가 딱돼 있으면 돈천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도루묵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셀트리온 시그널 줬습니다. 사라고. 맨날 팔아라는 사람 아니에요. 벌지 잃을진 봐야 되겠지만 21만 2천원권에서 다 사라 그랬어요. 올라갈 것 같은데요. 22만 7천원까지. 야, 현대중공업도 간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갈것 같아. 이것도 갈것 같아. No problem. 자, 아까 해피님 여기 69,000원 잘 돌파하는지 잘 봐야 돼요. 여기 반복하지만 64,000원 깨는지 잘 보고. 셀트리온 가면 같이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아 시장 돌아서잖아. 일단 그죠? 외국인 선물 돌아서고 막판 아직 1시간 남았어요. 쭉 땡기고 개인하고 크로스 되면 굿입니다. 어떻게? 프린트해서 볼게. 이거는 그런 거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돼요. 어느 순간 되면 그게 그리집니다. 그거 많이 해봐야 돼요. 외국인이 이렇게 더, 아이, 뭐야, 이거. 외국인이 이렇게 덜 올리고요. 개인이 이렇게 크로스 돼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한 2천 계약 이런 식으로 되면 올라간다고요. 그래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거 확 줄여 들어가 플러스 되면 너무 좋겠는데 기간이 오늘 붙들어주고 있어. 이런 거다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겐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양봉이에요, 양봉. 분명히 채팅에 글에 날려드렸습니다. 여기 빠지는데 자꾸 양봉이 많이 보이죠? 땡기고 싶어 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위로 올라갔다. 만약에 내일 갭 상승에 붕 뜬다. 다른 애들 못 쫓아오고 우리는 딱 들고 있으면서 룰루랄라. 가능한 겁니다. 가능성 있어요. 200 있으면 아까 현대중공업을 400 갖고 있잖아. 야, 이거 완전 펀드 매니저네, 내가. 3천만 원 굴리는 펀드 매니저네. 양양이 2천하고, 세율이 1천하고, 나머지는 이야기도 안 해주니까 난뭐 상관없고. 사실 제 이야기 한마디에 저 진짜 신중합니다. 왜 제가 마음에 부담 가지는 줄 아세요? 심하게는 50억 이상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 대충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포트폴리오 적당히 됐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대중공업에 아 뭐야 셀트리온에 승부포고 있는 거니까 세유리가 지금 얼마 갖고 있어? 420 갖고 있잖아. 셀트리온에 6대4로 합니다. 야, 여기서 현대중공업도 지금 살짝 더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아. 4주만 더 사. 쪼잔하게. 4주만 더 사. 50만 원만 더 추가합니다. 4주만 더 사. 이거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일단 담으세요. 21만 3천원까지 정도 눌리면. 가지고 있는 거, 세율은 다 실어버려, 그냥. 승부 걸어, 그냥. 처지면 나중에 손절합니다, 그냥. 울고 불고 하면 다음부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현중 5주, 4주, 50만 채우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550대 450 채우려고 그런 거야, 지금. 5.5대 4.5. 포트폴리오 두 종목. 이제 전략 좀 바꿨어요. 압축 전략입니다, 이제. 퍼트려 놓으니까 좀 거시기예요. 승부 봅니다, 그냥. 그 대신 지지저항 딱 이야기해 놨으니까 알아서 잘 해야 돼요, 본인들이. 이거는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돼요. 12만 2천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20만 정도 깨지면, 20만 5천 정도 깨지면 비중 축소. 20만 깨지면 다 던져야 돼요. 그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돼요. 전략이 안 틀렸어요. 뭐 어떤 전략? 다시 복습 복기해 드릴게. 고려 아연이 44만원 인근 가면 다 던지고 난 다음에 현대중공업 만약에 처지거나 하면 들어갔는데 여기 인근에서 양봉 넣으면 살 거라 그랬어요. 고도로 했잖아 지금.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고 싶은 생각 크게 많이 없는데 어저께 다 팔아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홀딩했다면 그냥 들고 있으면 그 반등 나오는 거잖아. 다 팔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중공업 둘 중에 현대중공업 던지고 삼성 엔지니어링 샀대서 제가 혼냈어요. 신우한테. 신우한테라면 안 되지. 신우 씨한테.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던지고 현대중공업 산게더 낫다. 아까 더 많이 갔으니까 아침부터 강하긴 이해가 더 강하고 추세가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더 사는 게 맞아요. 그것도 맞죠? KT도 뭐안 빠지고 있으니까 맞고. 그죠? 셀트리온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안 빠진다 했는데 올라갔고, 그죠? 시장 올라간다 그랬어. 안 빠졌죠? 맞았어, 이것도. 중국도 안 빠진다 그랬어. 와, 제가 이야기하고도 지금 사실 놀래요, 지금. 무슨 똥배짱으로, 어? 안 빠진다 그러고. 와, 1% 아닙니까?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딱딱히 수표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빠지면, 저는 수표 차감되니까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니까 제가 감수할게요. 환율 내려가고 있어요. 좋아요. 이제 뭐만 들어오면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만 한번 딱 들어오면서 내리 빡 들어오면 게임 오버. 오케이? 자신감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본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방송인 거 치고 뉴스 이야기할 때 조금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고는 별로. 이거 셀트리온 더 사. 조금 더 사. 양100 질러 100. 넌 셀트리온 승부 본다. 짧게 할줄 아니까 내일이라도 올라갔다 튕겨 내려오면 좀 축소하고 여기 오면 다시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다. 넌할줄 알잖아. 쇼핑 다이어트. 술 먹지 마, 세율. 혼난다. 공부 하나도 안 올리대. 이야기 안 해준다. 포트도, 뭐야, 매매일지도 어느 순간 사라졌고. 시장이 턴하면 주도주 군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걔들 안 데리고 가면 시장이 못 올라가거든요. 왜? 기관 외국인들은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5개, 20개 종목 정도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되게 해놨기 때문에 언제 일일이 다 사고 팝니까? 그래서 바스켓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올라가면 얘들 안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요. 삼성전자 이런 거왜안 하냐? 추세 별로예요. 자, 이거는 예외입니다. 이거는 반등폭 먹으러 가는 겁니다. 바이오주 안에 돈갈데 없어.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도 있고 이거 이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싼 봐도 작살났기 때문에 돈갈데 없다니까 셀트리온 갈 가능성 높아요. 들어갔고요. 저점 매수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여기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그러니까 안 해요. 언제 한다?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막 눌려주고 이제 턴하고 나면 할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전기전자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조선주 괜찮아요. 다 돌려내고 딱 지지받고 있잖아요. 한번 물렸던 거 복수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211. 야. 그러니까 생각대로님이 제하고 딱 궁짝이 맞다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거의 수행해내고 있어요. 옛날에 지우처럼. 야. 대표 선수 달아드릴게요. 조금만 더 잘한 모습 보여주시면. 근데 이때까지 한거 보면 지유하고 밀리지 않아요. 야, 끊었어야 되는데 싶으면 딱 끊었고, 알아서. 알아서 융통성 있게 사사삭 해가 잘 빠져나오고.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보다 비중이 봐. 21만 천 원이잖아. 내가 딱 원하는 가격에 딱 샀다니까. 자, 조선주 괜찮아요. 건설주 여기 있어서 샀는데 이팍 빠져가지고, 그죠? 반등 나올 때 적당히 해내면, 끊어내면 손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다시 복수전 들어갔고, 통신주가 괜찮아요. 그죠? 통신주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만 들어갔어요. 고려하는 실컷 가 먹고 나왔어요. 그죠? 눌려주면 다시 할 겁니다. 눌려주면 뭐처럼? NC소프트처럼. NC소프트도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눌려주면 여기서 다시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알아서. 제가 딴거 본다고 집중 못해도. 딴 거는 적당하니까 그냥 안 봅니다. 적당히 알아서 잘 하세요.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만 잘하는데, 셀트리온. 승부 걸었어, 지금 셀트리온에. 생각대로님. 그럼 이거, 현대중공업 10%. 사, 이거 10%. 그리고 여기 전고점까지 노립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치. 좀더 밀려도 여기만 깨고 여기 정도만 깨면 적당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니까 그죠? 12만 4천 정도만 안 깨면 밀려도 올라갈 폼 보이면 적당히 추가해가 한20%난좀 만드세요. 그러면 없으면. 요새 바빠가지고. 그럼 참고를 하세요. 아, 요거는 그 정도로 하면 되겠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봐, 삼성 엔지니어링도 간다니까, 결국은. 사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놔놓고.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증권사 직원하고 맞짱 뜨는 겁니다. 우리 대주주라 그러셨잖아. 셀트리온 대주주 별이님 그죠? 32만원에서 밑을 빠져가지고 좀 팔라 그러는데 절대 못 팔겠대. 저는 팔아라 했지 않습니까? 31만원에. 그럼 다 두드려 맞았는데 중간에 팔긴 팔았습니다만 실컷 두드려 맞고 팔았거든요. 안 두드려 맞게도 해드렸죠. 여기서 올라가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꼭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보다 제가 나은지, 아니면 모질한지 한번 진짜 테스트 해보고 싶다고요. 별이님이 알겠지. 야, 내가 더 낫다고 뭐 생각하면 알아서 하시겠죠, 뭐.
재밌는 게,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무료 채팅방 두루라고 문자 왔거든요. 내가 한번 살짝 들어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캡처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은데. 일 평균 50만 수익 보장한답니다. 야, 죽이네. 한 달에 2천이네, 그러면. 야. 들어갔습니다. 참여 코드 넣으라고 하네, 이 사람도. 아, 있네. 참여 코드 넣으라 해놓고 다 있어요, 그게. 번호가. 열심히 배워봐야 되겠다. 무료라는데. 아니, 들어갔어요. 진짜 들어갔어요. 뭐라는지 내가 보려고. 난 캡처해가 한번 보여줄게요. 희한한 소리 나오면. 이 사람은 해외 선물이네. 자, 우리 지금 27배포 계신데 좋아요 몇 개인가 한번 볼게요. 10개 이루고 하면 삐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몇 개인가. 12개네. 야. 12개, 12개. 좋아요 싫습니까? 싫어요는 없네, 다행히. 무료로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핸드폰 세로로 보고 계신다. 실시간 채팅 중간에 보면 꼽혀 있어요. 오른쪽에 꼽혀 누르고 왼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있습니다. 누르고 잠옷에가 싫어요 누르면 안 됩니다. 다시 오른쪽 두칸 오면 실시간 채팅 복귀 되니까 손가락 세번 움직이면 돼요. 점심에 풀만 먹었더니 혹시 배가 고파요? 야, 자, 지수 0.7 올라갑니다. 포트폴리오 100 채운다 그랬어요. 야, 자, 제가 선물 옵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수 비교적 잘 맞춰요. 진짜로. 아니, 어떤
어떤 미친 XX가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언제? 아이고, 다시. 이날, 그 다음날 올라갈 건데. 그랬습니다. 들었다. 1번. 이날, 그 다음날 올라갈 건데 했다고요. 그리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랬어요. 빠지기보다. 이날입니까? 이날입니까? 어쨌든,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다 올라가요. 빠지니까, 현금 100% 하자. 현금 100% 하자. 박살난 거다 피했어요. 근데 2연짝으로 한번 깨져가지고 제가 자존심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때려 치울까, 방송 때려 치울까 생각했다니까요. 어저께, 진짜. 양, 돈 얼마 있냐? 자, 외국인 선물 더 땡기고 있어, 일단. 닥터 K? 일부러 들어갔지, 실명으로. 내 니눈 딱 닥터 K라고 일부러 보러 왔다고 표 낼라고 죄송합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들어오라 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뭐 잘못된 거 없잖아. 그것도 친절하게 태그까지 걸어가지고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어갔어요. 그냥 옷장관 볼 겁니다. 야, 뭐야, 생각대로님, 추가, 셀트리온, 10% 추가, 밀려도 10% 추가, 한30% 만드세요.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10% 추가하세요. 한 방에 말고, 적당히.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셀트리온 승부 한번 봅시다. 응. 다른 사람들 3% 올라가고 이러면 못 사요. 못 산다니까? 사고 더 먹으면 돼요. 여기 딱 붙었어, 이평선에. 그럼 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평선 붕 떠가지고 시작하면 따라가면 좀 그래요. 눌려줬잖아, 충분히. 그러면서 딱 붙어가요. 문제 없어요. 10% 갖고 있잖아. 10%더 사. 그러면 평균 단가 10, 21만 3천 원 아닙니까? 별 문제 없어요. 까져봤자입니다, 까져봤자. 7,000원 빠져요, 7,000원. 여기 깨져도. 7,000원이 얼마입니까? 3% 빼도 됩니까? 20%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런 거안 두드려 맞아요. 간다, 간다. 갈라고 폼 잡고 있다. 그냥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하고 다 보고 있다고요. 시장이 딱 튀어나오니까 사라고 난리 치잖아요. 사, 사, 사 하잖아, 이제. 그전엔 간단하게 보고 있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뭐? 이거 뚫고 올라가면 의미 있다니까요. 21을. 야, 잘하면 운 좋으면 좀 먹어요.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갭 상승에 붕 띄우면 기관 외국인이 갑자기 내일이라고 딱 들어오잖아요. 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관은 이 밑으로 처지게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근데 앞전 상황 보면 여기 바닥권 사주고 있다가 반등할 때 사주고 있다가 반등할 때막 팔거든요. 이러면 별로 세게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0월 말 인근 여기 빠질 때막 사줬다가 올라갈 때막 던진다고요. 그것은 이제 이게 받아줬지만 외국인이 받아줬지만
그러면 별론데 이제 어떻게 된다? 만약에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면서 들어올리잖아요. 유로 갑니다. 강하게 가. 여기가 좀 강한 저항대이긴 한데 그거 잘 체크하셔라. 10% 추가 됐고 갑니다. 가요.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7% 간다. 가요. 캬, 뭐야? 다 만들어 놨거든. 안 좋으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분명히. 20일까지 잘갈수 있는지 잘 봐라. 여기서 강하게 밀리는지 잘 봐라 그랬습니다. 여기 딱 지지하는지 잘 봐라 그랬고.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이 고고 혹시 허니 고고예요?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그거 말고 거기 아님 됐고 야 간다 셀트리온 야. 양양아, 얼마 질렀냐? 셀트리온에. 여기 많이 질렀다, 우리는, 분명히. 양이가, 이 배터리가 다 됐네. 소식이 없네. 어제 깨진 거 그대로 복수하면 돼요. 현대중공업 또 올라가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가고 있고, 삼바, 아니 뭐야, 셀트리온 가고 있고, 야, 제가 살아했던 기준 다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봤자, 21만 한 3천원 정도밖에 안 돼. 거의, 생각대로님 포트가 거의 제 포트라 생각하면 되겠네. 지금 21만 3천원 아닙니까? 그 정도. 그죠? 아직 3,000원밖에 못 먹었네. 1점 몇 프로. 오늘 다 아니거든. 첫 번째 저항권입니다. 21만 6천, 21만 7천원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 갑니다. 22만 4천원 목표치 갈수 있어요. 슈팅 걸리가 더 가면 베리 땡큐 베리 마치지 뭐 그냥. 왜냐하면 낙폭이 제법 있거든요. 공매도 있잖아, 공매도. 놀래가 땡기면 같이 이까지 올라가요, 그냥. 야, 그럼 얼마 먹는 거냐. 여기. 제가 조금, 그거 한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께 지금 25만원 온다고 이틀 만에 30만,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30만 간다는 거 보여준다는 적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5만원 그냥 이틀 만에 20% 먹었어요. 말로. 분석으로. 그죠?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 23만원권 정도로. 그럼 얼마야? 17,000 정도 먹는 거잖아요. 와, 17,000 같으면 50%? 아, 50%가 아니지.
개선이 안 되냐? 8% 되나? 8%쯤 되네. 사군생한테, 야, 돈 얼마 남았노, 양이야? 셀트리온. 얼마치 샀고? 동시효과 10분 남았잖아, 이제. 15분 남았네. 느낌이, 내일도 갈것 같아, 내일도. 느낌이 내일 갈것 같다니까? 자, 미국 선물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요. 0.27 플러스 0.65% 상승 중이고, 중국도 1.27. 이거 뚫을 것 같아. 그죠? 환율 진정되고 있어. 외국인 현물세만 들어오면 된다니까? 외국인 현물만 같이 딱 들어오면 위로 강하게 띄운다니까? 그럼 며칠 전다 틀린 사람들, 하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아, 뜬지고 나니까 올라가네. 딱 그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의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톡. 아직 한400 남았지? 3, 400. 양양이 셀트리온 단가 왜 이리 높냐? DMI 사서 그런가 보네. 이거 막 늘릴 거 기대하잖아요. 안 늘리고 메롱화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리 굿입니다. 400 남았다고. 여기 이제 빠질 것 같아가지고 막 밑으로 때리는 애들 있거든요. 선물 매도 풋 없이 막 때리는 애들 있거든요. 죽으라고 또 땡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붕 끝까지 띄우면서 끝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도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갭 상승은 날라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방으로 잡았던 애들. 한 번, 두번 당해본 게 아니거든요. 셀트리온 더 갑니다. 21만 6천 원입니다. 저 젊은 처자에 몰빵을 시켜가지고 내가 어저께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까져가지고 손절했다는데, 만회를 시켜줘야지. 스튜디오 드래곤 날랐네. 한번 해보겠다고 악착같이 달라들잖아. 그게 마음에 들어요. 딴거 아니고. 시박시박 하면서 손절도 하고. 알아서 좀 하잖아요. 그럼 제가 부담이 적거든요. 말하기 좋아요, 그러면. 아, 전고점 인근으로 돌파 시도 넣어요. 이거 아무래도 성공할 것 같아, 셀트리온. 야, 제대로 들어갔어. 삼바 이후로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셀트리온으로 이제. 우리 세율도 셀트리온하고 현대중공업 두개딱 나눠갔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야, 이거 봐. 전고점 뚫으란다. 오이. 셀트리온 뭘로 주제가를 하나지? 야. 와, 진짜 미치겠다. 노래 한번 틀어야 되겠다. 제가 자주 트는 걸로. 여기까지만. 화이팅 합시다, 우리.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고요. 전고점 넘어가네. 할수 있어요. 21만 7,500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32만원에 홀딩해라 하고, 31만원 홀딩해라고 한 애보다 낫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할수 있어요. 31만원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만 1,000원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21만 8천 넘어갑니다. 정권사 부장보다 낫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야, 간다, 씨. 용순아, 형한테 배워. 어? 던질 때 던지고, 살때 사는 거야, 용순아. 보고 있냐? 아유. 무조건 들고 간다고?
No. No.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여기서. 한 번도 살아난 적 없는데 오늘 딱 살아 그랬어. 오늘. 그 이전에 살아난 적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1억 드릴게요. 없어요. 알바 써가지고 찾아보세요. 방송에 다 했으니까. 오늘 딱 샀어. 올라가. 야. 잡주냐? 아닙니다.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만들었던 거. 우린 먹습니다. 제대로 먹어볼게요. 21만. 삼각도로님 포트는 제가 생각해 본 것보다 좀 높으니까 21만 한 2,500, 3,000원. 그 3,000원 칩시다. 21만 3,000원. 4,000원 먹었어요. 한2% 먹고 있습니다. 오늘 끝 아니라고. 더갈수 있어요. 생각대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줘서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돈 크면 어떡합니까? 사자마자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매덕을 질렀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 모릅니다만. 그죠? 가지고 있는 거다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갈 겁니다, 아마. 팔지 마세요, 아무것도. 다 홀딩. 오버나잇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내일. 기간 외국인 쌍끌이만 딱 들어온다. 끝나요. 예, 기간이 팔고 싶은 생각 없고, 방할 생각이 많고, 20일 잔대 양보를 띄워놓고 있어요. 그냥 안 죽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일로 안 죽고,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선물 옵션 다 해봤다니까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정도 쉬어주겠지 싶어서 매도가 자꾸 들어간다고, 매도가. 그럼 여기까지만 먹어야지 하고 들어가는 걸안 준다고요. 메롱하고 들어올린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눈치 깠다니까? 외국인이 안 팔아요, 선물을. 들어올립니다. 더 올라가잖아. 아까 더 올라간다 그랬어, 분명히. 손절 안 하죠? 매도 때렸던 애들 손절 안 하잖아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내일 갭 상승해야 더 올라간다고. 물타기 계속 들어오잖아요, 매도로, 푸스로. 더 올라갑니다. 그 메커니즘을 제가 가장 잘하는 게제 특기입니다. 닥터K 특기. 자, 프로그램도 매수로 전환 일보 직전입니다. 닥터K 선물 옵션으로 엄청난 피눈물 흘려봤어요.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어떻게 페이크 치고 가는지. 그 페이크 치면 제 돈이 날아갔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죽음 가까이까지 갈 정도로 힘들었는지를 제 피부와 뼛속에 피가 다 기억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죽는다 그랬어. 올라간다고요. 왜? 요게에서 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애들이 아직까지 쉽게 포기 안 해요. 20일 이렇게 띠 넘는 척 하다가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지도 몰라 하고 안 던지는 애들 있으면 더 올라간다니까. 물 타고 이러면 더 올라간다니까요. 그거 알고 딱 깔끔하게 여기 딱 돌파한 순간 딱 깔끔하게 매도 포지션 딱 접는 애들은 살아남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매수로 따라 들어가는 애는 돈 버는 거지만 물 타고 전고점일 거야. 밀릴, 이거 봐. 밀렸지. 매도. 자, 또 빠지네. 또 매도. 올라왔지. 전고점이니까 물타기 매도. 매도. 여기 마지막으로 매도 있는 거다 때렸으면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주식만 해본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 못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론하고 달라요, 그거는. 실전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13년 했어요, 13년. 그래서 지수의 페이크라든지 지수의 향방을 비교적 잘 맞추는 겁니다. 제가 잘 가다가 한번 덜컥 해서 문제였지 하는 촉촉권은 호구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그 정도니까 2억 정도 운용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갭 상승 내지는 오늘 끝까지 쫙 땡기고 내일 붕 떠가 시작하면 벨이 굿입니다. 그래 될 가능성 있어요. 야,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크게 수익 나고 이런 건 아닌데 4억. 알겠습니다.
아, 이게 셀트리온이 그렇게 이때까지 저하고 말이 많던 종목 아닙니까? 사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가고 있어요. 야, 셀트리온, 나한테 밑으로 손가락 꼽았던 애들 다 보고 있냐? 어? 보고 있어? 다 두드려 맞고 안 그런다. 다 피해내고 딱 들어가 먹는다고 사자 말자.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요. 왜? 개인들은 못 따라 들어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 3점 몇 프로 불었으면 못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질러라 했잖아. 생각대로님한테. 더 올라가잖아요. 개인들은 3% 불어서 나한테 못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안다. 7번. 7번 눌러. 이해야. 개인들은 불어서 3% 되니까 못 따라 들어간다고요. 쫄아가지고. 차 안에서 좀 샀다.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하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전 살아있던 자리 동그라미 다 치놨어요. 생각대로님 거의 비슷하게 제하고 움직인다면서요. 몸이 그러니까 지우급 된다니까. 지우급 맨 처음에 그랬어요. 요새 좀 바빠가지고 있는데 끊어야 되는 데서 벌써 끊었어요. 그리고 사야 되는 데서 벌써 사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대표 선수라고 붙였죠. 닥터K의 아바타라 그랬습니다. 생각 안 들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생각대로님도 저와 같이 지금 거의 움직이니까 P 생각대로 말고 K 생각대로 이로 바꾸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한테 어떻게 바꾸냐 좀 가르치도 이래가지고 P 말고 P로 K로 바꾸십시오. K로 K 생각대로. 너무 좀 그런가? 응. 아, 들어간다. 아, 지금 이제 멈추긴 멈췄죠. 야, 진짜. 아, 이 보세요. 여기도 444인 거다 올라왔잖아. 그죠? 여기도 444. 뭐 비슷한데, 이거는 좀 비슷한데. 그죠? 그래도 평균 단가를 따지면 뭐 밑에 있진 않지 않습니까? 아, 확률 높다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더 땡겨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붕더 땡겨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야, 그럼 내 고함 한번 칠게요. 네? 야. 모양 아까는 돈집밖에 안 되는데 장대 양봉으로 끝내줘 있었어요. 이거 관심 안 갖고 오늘 있었던 사람 나중에 보면 침 흘립니다. 야, 죽이네. 야, 돌파했네. 그러면서 단타 치는 애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세부 스킬 드립니다. 물론 내일 제가 지켜볼 거지만, 셀트리온 가장 강하게 지켜볼 겁니다만, 이런데 위로 붕 떠가지고 밑으로 처질라죠? 그럼 챙기세요. 3분의 1 이상. 더 처지면 던지고, 다시 눌려주면 이런 데서 다시 잡아 나간 겁니다. 팔고, 다시 사놓고, 다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쭉쭉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6% 먹을 거를, 5% 먹을 거를 11%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됩니다. 아, 동시효과도 안 밀려? 밀릴 생각 없어 별로. 내일 갭 상승 넣으면 너무 좋겠죠. 못 쫓아오게 붕 그냥. 자, 무슨 상황? 이런 상황 그냥 지켜보지 말라는 거예요. 붕 떴는데 밑으로 처질 때 적당히 끊어 나가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오늘 매매인 것처럼 하면 돼요. 여기서 적당히 끊어나가고 여기 매수 포인트 넣은 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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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밀리니까 홀딩 밀리면 또 끊어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한다니까요. 말로만 하냐? 말로만 안 하는 거 밤에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5초, 10초만 해도 파는 거 봤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20분, 30분 시간 주는데 안 산다고요? 합니다, 그렇게. 현대중공업 호가양호, 삼성 엔지니어링 호가양호, KT. KT 뭐 양호 땡겨 끝낼 것 같네. 이거 양호 들어갈 만합니다. 밑에 이평선 전부 다 있는데요, 뭐. 그죠? 요 위에까지 3만 400원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운 좋으면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하면 됩니다. 아직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내려올 가능성이 한70% 이상은 더 많지만, 혹시 합니까? 붕 띄우면 다 던지면 안 돼요. 띄우면 3만 한 1300원까지 더갈수 있습니다. 닥터K가 단타꾼이기도 하지만, 끌고 가는 것도 잘 끌고 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그죠? 여기서 사가 여기까지 끌고 간다고요. 1분에도 던지지만 5일, 6일도 끌고 간다고요. 뭐? 상황 봐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이거는 한 이틀, 내일, 모레까지 정도만 딱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 상황 나오면 던져버릴 겁니다. 여기서 저항받을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가만 안 있는다고요. 던진다고요. 그리고 다시 삽니다. 다시 나중에. 밀리는데 별로 안 밀리고 딱 돌아서고 60, 20일 딱 돌파하면 그때 딱 다시 삽니다. 와, 아침에 그거 복불복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생각 때문에. 아니면 핸드폰을 딱 셀트리온 매도 호가를 딱 열어놓고 회의 딱 하다가 한번 살짝 보고 참 셀트리온 한번 먹어보자. 셀트리온. 구독자 요새 좀 빠져나가던데. 한 3명 빠져나갔어요. 야. 자, 여기 위로 더 뛰어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잖아. 원웨이에 좀 가깝거든요. 원웨이. 안쪽으로 쫙 땡기잖아요. 신호탄입니다. 거의 신호탄. 반등의 신호탄. 저점 자꾸 높이잖아. 이렇게. 그죠? 어떻게 간다? 그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20일 거의 뚫었거든요, 지금. 거의 뚫었어요. 20일이 2075잖아, 2075. 2075인데 2088입니다. 뚫었어요. 20일이 2075라고요, 2075. 근데 2088입니다. 20일 뚫었어요. 장대 양봉으로. 우리는 풀빵입니다, 풀빵. 빠져나올 땐잘 빠져나오고, 반등할 땐 풀빵 들어가고. 코스닥도 뭐 나쁘진 않은데 고스닥은 아직까지 20을 못 뚫었습니다. 코스피 먼저 데리고 갈 거예요 아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냅두세요. 상관없어요. 자, 오늘 방송 오래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방송 종료할 텐데요. 자, 20일 강하게 돌파해내고 있다. 양봉으로 여기 인근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빠져도 땡겨 올리고 빠져도 땡겨 올리는 모습, 그리고 선물로 컨트롤하는 모습을 봤을 때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것 같다는 예측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자, 기관이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관이 방어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매매 행태는 이렇게 빠질 때는 기관이 매수했다가 반등할 때는 외국인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갭 상승이나 강한 상승세 나올 때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세 들어온다. Very good.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인들이 하방에 대한 포기를 못하고 풋옵션 늘린다든지 선물 매도세 많이 늘리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까지 잡아준다. Very, very good입니다. 중국도 양호합니다. 양호. 1.36% 상승입니다.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미국이 조금 문제인데 강하게 반등했던 걸 그대로 많이 토해냈어요. 지금 그죠? 자, 오늘이라도 조금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줘야만 내일 우리나라 가기도 더 좋다 말씀드리겠고, 현재 선물 미국 다우존스 0.37%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제법 크게 0.72% 73% 상승 중이고, 발목 잡고 있는 환율, 자, 진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 유가가 여기 있나 모르겠다만. 자, 최근에 기름값, 유가가 상당히 낙폭했는데, 그죠? 어저께 조금 진정세가 나왔죠. 자, 비교적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름값도 좀 안정되고 하면 미국 시장도 이제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 높다. 그래 판단 들거든요. 그것이 진짜로 반등세인지는 잘 챙겨봐야 돼요. 뭐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그냥 나오는 것인지, 그죠? 아니면 저점 매수 세력이 있는지 그건 잘 체크해봐야 됩니다. 어디 갔지? 자, 장 마감했습니다. 종가 어딨냐? 안 빠지면서 끝났죠? 그죠? 끝났어요, 그냥. 코스닥 더 땡기면서 끝났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 했습니다, 분명히. 자, 동시효과. 아, 끝났고, 이제 효과 챙겨볼게요. 자, 셀트리온, 매수세.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 셀트리온 들어갔습니다. 21만 1000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분할 매수 들어갔거든요. 자, 추가로 여기 22만 한 6천 원권까지 노려보겠다. 20일까지 강한 돌파. 첫 번째 관문 21만 6천원, 여기가 저항권인데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렇다면 22만 4천원 끝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 5일도 강하게 장대 양봉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 공매도 때렸던 애들 내지는 신규, 우리처럼 신규 매수세 들어오는 세력이 같이 힘을 간다면,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20일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셀티는 헬스케어도 실적 호조에 따라서 상승세 나오고 있고, 내일 20일권인 7만원권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체크하셔라. 그리고 셀티는 제약도 반등 나오고 있으나 세계 중에 가장 힘없다 그랬어요. 별로다 그랬습니다. 역시 가장 많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알아놓으십시오. 힘없고 못 간다는 건잘못 가더라. 그럼 어떤 추세에서 어떤 모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든가 그걸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HLB 비실비실해요. 별로입니다. 그죠? 신라젠, 다행히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74,000원권대, 여기 강한 저항으로 예상됩니다. 얼마나 잘 뚫는지 중요해요. 바이로메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1권까지 얼마나 잘 돌파하고, 자, 여기 쌍바닥권인
17만 7천은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 여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됐습니다. 시박. 한미약품. 아, 비교적 강하네요. 그죠? 한미약품 44만원권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오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일단. 그러나 살 타임 아니에요. 아, 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쌈바이 제일 밑에 내려와라. 거래 정지됐는데 뭐. 유한양행.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안 빠지죠? 왜? 지지권 아닙니까? 지지권. 강한 저항대를 다이렉트로 다 뛰어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셀트리온 합니다, 우리는. 네이처 셀 밑으로 처지면 안 좋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메디퍼스트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별로예요. 제넥신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아요. 메디톡스는 여기 57만 5천원 저항을 잘 뛰어넘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49만 8천원 잘 지지한지 여부 체크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박살났어요. 자, 마감 시향까지 하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까지 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반등세 나왔고, 특히 중국 관련돼 있는 내수 관련주들 낙폭 심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세계, 아모르퍼스픽, 호텔신라 등등등. 야, 호텔신라 좋긴 좋은데, 그죠? 하자고 이야기를 할 모양이 아닙니다.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아, 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닥터케이는 저런 종목보다 이렇게 추세 살아있는 종목 좋아합니다. 그것을 버릇을 들이는 게 훨씬 좋아요. 처져가 있는 거 올라가는 거 좋아하다 보면 밑으로 난중에 손절 못 해내면 박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히어로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내수 관련주들, 그죠? 오늘의 히어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강세. 그리고 바이오주도 셀트리온 삼행제를 위시를 해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다. 그것이 특징적이고, 20일 돌파 해냈다. 내일도 강하게 주가 상승하려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저녁 미국이 초만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그리고 장중에 스팟 시황. 오늘처럼 중요할 땐또쭉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 그죠? 화요일, 목요일 오늘 하는 날이네, 그죠? 주식 트레이닝 센터,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오후 9시에 예정돼 있으니까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전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얼마나 잘하는가 싶어서 무료로 들어오라고 저한테 카톡 왔길래 한번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림도 하나 없어요. 자, SNS로 날려주십시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하던데 한번 봐보자. 검증 한번 해보자. 해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구독 누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는데 그것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9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